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안 돼. 부동산을 재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 없는 전문가들 말을 잘 무시하십시오. 막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그런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뭐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상당히 심각하죠. 자, 이런 심각한 마당에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가 될 건지, 전 세계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로금리, 우리도 사상 초유의 지금 제로금리 시대를 맞고 있죠. 자, 제로금리 시대가 과연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전개가 될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1월 29일 날, 코로나19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미국이. 자, 그런데 3월 3일 날 임시회의 때 코로나 영향 불확실하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달라졌다. 빨리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25포인트를 낮춘 게 아니고 0.5%로 한꺼번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15일 날 다시 임시회의를 해서 경제적 활동에 지금 문제를 크게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도전적 시기에 도달했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또 1포인트를 인하했어요. 그래서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12일 동안 무려 금리를 1.5포인트를 인하했죠. 그래서 미국은 2015년 12월 수준인 제로금리까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만약에 뭔가 진전이 안 된다, 더 이렇게 진전이 크게 된다 그러면 더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메시지와 현재 상황. 연준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뿐 아니라 실물경제 부진, 증시가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폭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1590매던? 예, 이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물경제 부진을 위한 자금경색, 돈줄이 막혔다. 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낮췄다는 겁니다. 예, 금리를 대폭 1%. 자, 현 상황, 코로나19 진원지인 세계 공장 중국이 셧다운됐다. 지금 뭐 일을 못하고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차질이 생겼고요. 그리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 제조업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거고, 공급망 붕괴에 의한 제품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우리도 지금 뭐 그 마스크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마스크 줄 서서 사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장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붕괴에 의한 제품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라는 얘기고요. 점점 더 상승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그리고 감염을 또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많이 하잖아요. 금지도 하고 제한도 하고. 지금 서로 여기저기 지금 뭐 감염 막기 위해서 입국 제한, 입국 금지, 그 다음에 국경까지 폐쇄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 막 국경 폐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멈춰서는 글로벌 셧다운 위기가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공급과 수요의 동시 충격. 공급도 막히고 수요도 안 하고, 공급과 수요의 동시 충격은 모든 경제 활동을 당연히 위축시키고요. 그리고 총체적인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메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책 수단의 두축. 이번에도 밝혔듯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입니다. 예,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7천억 달러 유동성 공급하겠다. 금리 인하를 해도 유동성은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써도 유동성은 커집니다. 유동성 앞으로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동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부동산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미국뿐이 아니고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19의 돈 풀기, 한마디로 양적 완화 정책, 뭐 기준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사태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한국은행도 16일 날 기준금리를 0.5%. 정말 어렵게 지금 0.5%를 내렸어요. 보통 금리를 내릴 때 0.25%씩 내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내릴 때는 금리는 상방 경직성이 있어서 올라갈 때는 함부로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내릴 때는 한꺼번에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0.5%를 결국은 내렸습니다. 결국은 내렸다고 표현을 하는 의미는 안 내리려고 하다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템포 늦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자꾸 지금 확장이 되고 하면은 선제적인 대응을 미국처럼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미국이 내려야 내려요, 우리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제 대응을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꼭 뒤따라서 금리를 내리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감도 없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미리 내리지 못했을까?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그렇죠? 높은 곳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그쪽으로 돈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리턴된다는 거죠. 빼간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은 이 영향이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우리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내릴 때 우리도 같이 내려줘야 돈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올릴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미국보다 더 기준금리를 내려놓으면은 자금 이탈이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차가 안 나니까 미국하고. 근데 미국이 지금 1.5%나 내렸잖아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한 12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차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0.5%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다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미리미리 미국처럼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서서 뭔가 이 대책을 막을 국리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왜 미국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미국 등 각국이 제로금리나 마이너스금리로 모든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국내 자금 이탈이 문제가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제로금리로 가니까 우리도 낮춰도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같이. 그래서 이 국내 자금 이탈 문제가 해소가 돼서 이제서야 낮췄다는 건데 비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리가 대폭 인하가 되면요. 그래서 제로금리가 되면은 그 돈들이 이 경제에 싹 들어가서 경제가 싹 살아날까요?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아닙니다. 정책이 지금의 정책과는 다른 대폭 수정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제로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낮춰진다고 해서 경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미 지금 0.75%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미 0.5% 내리기 전에 1.25%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미 충분히 낮은 금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상 최대의 저금리였죠, 1.25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았어요. 왜? 그 기업 투자나 이 가계 소비로 이 돈들이 막 흘러들어서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돈들이 움직이질 않고 이 부동자금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동자금으로 가만히 경제 각 분야로 흘러들어가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활기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자금으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왜 이 부동자금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경기가 이 침체 국면이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야지 돈들이 들어가서 이익을 내고 뭐 하는데 이 경기가 침체 국면이니까 기업들도 돈을 안 풀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이 돈을 싸놔야 돼, 유보금을. 그러니까 안 풀어, 돈들을. 안 풀고 있으니까 이게 돈들이 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 국면이니까 이게 경제 각 분야로 돈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 그럼 그 돈들 어디로 가요?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가 우리가 여기는 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들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관망 중이라는 거예요. 이 돈들을 어디다 지금 투자를 못하고 관망 중인 돈들이 지금 천조가 넘는 돈들이 우리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천조가 넘는 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경기가 좋으면은 이 돈들은 다 갈 거예요. 하지만 안 좋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가죠. 우리 보통 보면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더라 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실 맞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더라도 이 경기가 막 침체하잖아요. 경기가 막 침체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이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러면은 그 돈들은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침체하더라도.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안전자산이자 또 뭐예요? 안전자산이자 실물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쪽으로 돈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이제 부동산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제로금리 시대. 우리도 역사상 처음으로 맞는 제로금리예요. 코로나19로 비롯된 이 소비와 생산 단절. 아예 지금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됐어요. 지금 이 소비와 생산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가 해결해져요? 시간이 해결해줄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 그런 약도 생길 거예요.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게 무슨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좀 빨리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길게 좀 가서 뭐 연말에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스탠드를 취할까요? 코로나19에 부동산 시장은요 반드시 변화가 불가피하게 지금 됐습니다. 변화가 불가피. 여태까지의 그런 어떤 상황보다 좀 더 빠른 그런 어떤 부동산의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결국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은 일단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그런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만약에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침체되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이 건설 경기가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도 이 완화 쪽으로 가는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시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 했었잖아요. 1차 양적 완화, 2차, 3차 해서 3조 2천억 달러를 막 풀었어요. 돈을. 거기만 푼 게 아니고 또 주요 5개국,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주요 5개국들이 또 돈을 풀었어요. 한 7조 정도를. 그래서 한 10조 이상 달러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동성을 키워서 이 막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기가 왔었죠. 지금도 똑같이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의 시장 흐름 한번 보시죠. 시장 참여자들, 시장을 뭔가 옮겨볼까? 집을 좀 옮겨볼까? 아니면 투자를 해볼까? 시장 참여자들 대체로 관망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좀 뛰어나게 먼저 가려고 하는 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관망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자, 코로나 사태로 투자 수요도 주춤주춤 할 겁니다. 물론 여기도 또 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먼저 마인드, 앞선 마인드, 역발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겠다 이런 거 있죠. 6월 30일까지.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거래할 때 이게 뭐 한 번에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을 해서 등기할 때까지 기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월 달 지금부터 한 4월 중순 최소한 요때까지는 그런 중과 배제가 되는 10년 이상 된 이런 부동산들이 아파트 일부가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싸게 내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좀 공포 심리 이런 쪽이 지금 전부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싼 매물을 구할 찬스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분간의 시장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향후 시장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 많이 하고 있지만 다 안 맞는 예측이다. 지금 이 투자 경험 없는 전문가들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전부 무시하십시오.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도 내보고 손실도 내보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실제로 투자는 안 해보고 이 책을 써서 전문가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 또 이런 경험 없는 전문가들 말 전부 무시하십시오. 막 그냥 그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보의 홍수, 유튜브죠. 유튜브가 지금 좀 문제인데요. 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부동산에 관련된. 이 유튜브도 신뢰하지 마세요. 유튜브도 하도 뭐, 이게 무슨 이런 시장 통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다 유튜브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함부로 막 해서 사람들을 공포심리를 몰아넣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을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띄우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전문가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테크는 이 투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테크는 투자입니다.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어쨌든 내 재산을 1억이 있으면은 1억을 어떻게든지 2억으로 불려가고 2억에서 또 이거를 3억, 4억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재테크예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재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큰 틀을 알고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큰 흐름을 일단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지역이 어디가 좋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시장이 지금 꺾이는 시장인지 오른 시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역을 쫓아서 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물론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이나 했죠. 부동산은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뭐 입지거든요. 입지, 위치.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투자한다고 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큰 틀을 알고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하는 한마디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리고 누굴 믿어야 될까요? 전문가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겠죠. 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 이게 유대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딱 맞는 얘기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좀 뭔가 경계를 하고 괜히 마스크만 안 하면은 괜히 불안해서 옆에 가기도 싫고 상당히 그런 지금 조금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건데요. 그리고 그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정말 중노동이죠. 사실은 그 의사나 이런 의료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대 경전의 말처럼 분명히 다 우리가 극복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